안녕하세요. 런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네, 이제 제가 집을 이사하고 거의 한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오기 전에 제가 원래 사용하던 인터넷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넷기어 스위처하고 에이수스 그 거미 공유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집에서 이제 신호가 잘 안 터지는 곳을 위해 가지고 하나 더 해가지고 공유기 두 개까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 집에 오면서 그 시스템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오면서는 인터넷을 따로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집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넓은 집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인터넷이 더 안 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사 공유기를 제가 구매한 공유기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근데 교체를 하기 전에 지금 통신사 공유기 하나만 설치된 상태에서 과연 저희 집에서 인터넷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5GHz만 사용을 하고 정 안 되는 곳은 2.4GHz까지 추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하는 뒤쪽에 공유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시그널이 마이너스 39dBm으로 굉장히 신호가 잘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넷 속도 테스트 한번 해보면 다운로드 속도는 거의 한 평균 200Mbps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업로드 속도는 잘 나오네요. 그 두 배 넘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속도 자체가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공유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서버로 연결하는 상태 때문인지는 이제 뭐 바꿔보면 알 수 있겠죠. 여튼 무선 환경치고는 굉장히 속도가 잘 터지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거실 말고도 제가 인터넷을 좀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들에 가서 신호가 어떻게 터지는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자는 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는 방 네, 왔고요. 금방 전에 문을 열었을 때는 마이너스 50dBm이 나왔었는데 문을 닫으니까 마이너스 60dBm으로 마이너스 10dBm이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인터넷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핑 같은 경우는 아까랑 동일하고 5ms 동일하고 지터가 2ms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속도 자체는 굉장히 준수하게 나와주죠. 다운로드 89.6Mbps 나오고 업로드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방 같은 경우는 생략을 했는데 자는 방이랑 뭐 신호가 솔직히 거기서 거기일 거라서 생략을 했고요. 아예 조금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녹화방으로 왔습니다. 네, 녹화방 같은 경우는 자는 방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마이너스 60대 후반 정도의 신호가 나오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는 방에 비해서 다운로드 속도는 조금 더 잘 나오네요. 뭐 지터 같은 경우도 거기서 거기고 근데 업로드 속도가 약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무튼 뭐 신호 자체는 자는 방보다 좀 떨어지지만 사용하는데 엄청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방들 자체는 일반 통신사 공유기 한 개만 사용을 해도 엄청나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속도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화장실 두 군데를 가서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입구 쪽 화장실이고요. 지금 신호 보시면 마이너스 77, 78 dBm 수준으로 빨간색 와이파이 칸 수를 보면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핑 같은 경우는 아까와 동일하게 5ms 수준이지만 지터가 조금 더 높아졌고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 속도에 지금 패킷 손실까지 11%가 나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페이지가 로딩 되다가 갑자기 뭐 오류가 뜨면서 잘 로딩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여기는 5GHz가 굉장히 안 터지기 때문에 2.4GHz 대역폭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2.4GHz 대역폭은 아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호가 조금 더 세죠? 70초 중반 수준으로 나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핑 4ms, 지터는 3ms 수준으로 나오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5GHz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속도가 잘 나오죠. 업로드 같은 경우도 속도는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패킷 손실 같은 경우도 0이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2.4GHz로 하면은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겠죠.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아까 화장실이랑 비슷하게 신호가 굉장히 안 터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 그래도 여기는 속도는 꽤나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저번에는 막 툭툭 끊겨가지고 좀 불만이었었는데 꽤나 잘 나옵니다. 네, 공유기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이수스의 젠 와이파이 AX6600 이 두 개들이
세트로 들어있는 모델이고요. 에이수스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어요. 구매돼요. 제가 샀죠. 제가 원래 처음에 구매하려고 했던 거는 넷기어의 오르비 RBK850인가? 그거였었는데 일단 그거 말고 이거를 구매한 이유, 이제 5GHz에서 최대 속도가 얘가 두 배가 더 높고요. 사이즈도 얘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얘가 더 싸고요. 그리고 해외 리뷰들에서도 얘가 더 평가가 좋더라고요. 근데 에이수스를 몇 번 써봐가지고 이제 넷기어가 안정성 면에서는 워낙 좋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스위치 같은 경우는 넷기어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거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렴한 에이수스의 이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까보도록 합시다. 따라단. 오, 본체 진짜 조그맣네. 두 개 들어있고요. 랜 케이블 하나? 그렇네. 어댑터 두 개. 국내 바꾸는 거. 아, 국내 거만 들어있고 랜 케이블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들어있네요. 제품은 두 개를 줘놓고 하나를 주면 뭐 나머지 하나를 어쩌라고. 약간 굉장히 좀 장난감 같네요.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1kg가 안 될 것 같아. 한 50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림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묵직해 보여가지고 이 디자인도 약간 외면이 약간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리고 구성품 자체도 굉장히 있을 것만 있다고 해야 되나? 단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괜찮네요. 어댑터도 굉장히 귀엽네요. 근데 솔직히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거 랜케이블 하나만 넣어주는 거. 이거 제품 두 개를 사용하라고 제품 두 개짜리를 구매를 한 건데 이 두 개를 이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케이블을 따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게 좋거든요. 무선으로도 아마 연결이 가능하긴 할 텐데 웬만하면 그래도 유선으로 해서 사용을 할 거라서 저는. 여튼 설치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공유기가 없죠? 근데 왜 공유기가 없냐면 공유기는 저기 설치해놨어요. 저기 원래는 여기 설치했어야 되는데 저기 설치를 한 이유가 인터넷 지금 구성도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구성도예요. 메인 회선 광 나와가지고 KT 들어가고 거기서 RJ45 케이블 아웃 뽑아가지고 벽면 포트로 넣습니다. 그 벽면 포트에서 뽑아가지고 이 친구 인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웃으로 그냥 한 포트를 뽑아가지고 벽면에 인터넷 포트가 아니고 전화선 넣는 포트 거길로 뽑아요. 근데 둘 다 어차피 똑같은 RJ45 돼 있는 그 회선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선이든 뭐든 어차피 뽑아 쓸 수 있으면 쓰면 되는데 이쪽에 돼 있는 이 벽면 포트에 저게 나오는 곳이 그 전화선 용도로 해가지고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케이블이 다 돼 있는 걸 사용을 해야 1기가 속도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두 가닥으로 나눠 놓다 보니까 속도가 100메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렌툴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 집어야 해가지고 한 가닥으로만 돼 있는 저쪽 벽면에다가 설치를 해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 공유기를 설치를 해놨냐면 메인 공유기 자체를 공유기로 이용을 하려면 결국 제일 신호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뽑아야 되는데 전에 살던 집 같은 경우는 전화회선이었나? 그게 아예 1기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선으로 매립이 돼 있었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안에 박아두고 하나를 추가를 뒀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1기가로 할 수 있는 회선이 매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라우터 역할로 해가지고 공유기를 이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선 뽑아놓은 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이고요. 이게 아웃 전원. 이제 선 집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사용하는 조명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라서 약간 공포영화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벽면에 원래 사용하고 있는 이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최대 100메가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보통 완전 최신식 집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매립돼 있는 게 100메가짜리 스위치 허브가 매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화 뭐 해가지고 케이블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경우는 넷기어 16포트짜리 1GHz 지원하는 스위치 허브 프로세이프 GS116E 하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인 외부 광 회선 들어와가지고 KT 기가파이버2로 들어가고 거기서 첫 번째 회선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선이 거실 2 아까 전에 사용하던 그곳이고 지금 이제 사용해야 될 거는 거실 1을 아웃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와이파이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상대로 냅두고 거실 2는 그냥 여기다 꽂으시고 받는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받는 케이블이 이겁니다. 지금 케이블 보이죠? 지금 보시면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렌툴 세트 렌 찝는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군대에서 전산병 했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맨날 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대충 다른 케이블들 집어져 있는 거 보고 하면 될 테니까 잘 나옵니다. 신호 그러면 가봅시다.
지금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를 해야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신호가 안 터졌던 입구 쪽 화장실 옆에 있는 촬영방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은 제가 알아서 끝내고 오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빨리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설치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첫 번째 아까 전에 했던 거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세기는 마이너스 40dBm으로 뭐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당연히 뭐 적이 있는데 당연하겠죠? 속도는 220Mbps 수준으로 나오고 업로드 속도는 350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도 마이너스 60dBm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60dBm 50 후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원래는 공유기가 거실의 저쪽 벽면 끝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벽면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녹화방 가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녹화방은 자는 방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속도 자체는 자는 방보다 달랐지만 신호 세기 자체가 비슷했었죠.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다가 포인트를 추가를 했다 보니까 신호 세기가 거실보다 더 잘 나오네요. 마이너스 34dBm 수준으로 나옵니다. 속도가 엄청 잘 나오네요. 오... 거실보다 여기가 더 잘 나옵니다. 일단 다운로드 541Mbps에 업로드 743Mbps입니다 이거 유선으로 측정했을 때 이 집이 한 800에서 850 수준으로 업다운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거의 뽑아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보도록 할게요. 입구 쪽 화장실 왔습니다. 그래도 거의 바로 옆에 녹화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땐 신호 세기가 훨씬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70dBm 수준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 문 닫은 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운로드 속도가 아까 자는 방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이 나옵니다. 근데 업로드 속도는 조금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그래도 패킷 손실이 아까 전에는 5기가에서는 10% 넘게 나왔었는데 0%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2.4GHz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4GHz로 바꾸면 신호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마이너스 50 후반대. 5GHz에 비해서 지터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속도 자체도 다운로드 속도가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업로드 속도도 거기서 거기인 느낌? 오히려 지터가 튀어가지고 그냥 5GHz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는 방 화장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80 수준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70 중반 수준의 세기를 보여주네요. 다운로드 속도 자체는 아까랑 엄청난 큰 차이가 없죠. 업로드 속도 자체는 더 낮게 나오네요. 그리고 패킷 손실도 1.3%가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쪽 방 화장실에서도 신호가 훨씬 더 빵빵 터지게 하려면은 자는 방 옆쪽에도 메시 와이파이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신호 잘 터지네요. 마이너스 62? 다운로드 속도는 훨씬 잘 나오네요. 업로드 속도도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원찮은 모습이죠? 그래도 패킷 손실은 0%가 뜨네요. 근데 이제 2.4GHz 대역폭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5GHz에 비해서 속도 자체는 잘 나오지만 지터 자체가 조금 더 확실히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터가 저 정도라면 실사용할 때도 어느 정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는 하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저희 집에 인터넷 공유기까지 해서 전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메시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기 자체를 여러 대를 설치하면 지금같이 좀 넓은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 인터넷 세기가 잘 터지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은 자는 방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런 부족한 음영 지역까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유기가 한 대 설치돼 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신사 공유기나 지금 ASUS 바꾼 공유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속도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실제 사용을 했을 때 VR 게임 같은 걸로 무선으로 PC에 연결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실사용했을 때도 속도가 잘 터지는 거실 같은 데서 하더라도 좀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김에 원래 사용하던 그런 주렁주렁 달린 거 말고 아예 메시 기능을 전제로 나와 있는 그냥 좀 깔끔한 제품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뭐 이것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뭐 문제나 이런 게 나온다면 후기를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징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